친척과 접촉 차들이라면서 대구 신천지 교회 인근의 은행, 커피숍, 식당, 편의점이 모두 문을 닫아서 대구가 마치 유령 도시처럼 보인다 이런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영국의 경우 BBC는 아시아 품판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한국에서 하루 사이 코로나19 사례가 두 배로 늘었다. 그리고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대구와 청도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보도를 내놨고요. 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은 신규 감염자가 감소했지만 한국은 6배로 증가했다는 제목으로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외신들이 연일 대서특필을 해내다 보니까 한국인들에 대한 이 다른 나라들의 입국 금지까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 외교부에 따르면 23일까지, 오늘까지 제가 그 업데이트를 좀 해봤는데, 네. 한국에서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과 바레인, 키리바시, 사모아, 요르단 등 5개국과 미국 명인 사모아입니다. 네. 그리고 브루나이, 영국,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8개 나라는 한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했는데요. 특히 지금 이스라엘 경우가 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사전 예고 없이 입국 금지를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22일 저녁 텔아비브에 도착한 177명의 한국인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 외교부가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을 했지만 일단 현지 시각은 14일부터 직전 14일 이내에 중국을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킨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황은 최근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한국인 77명 중에서 18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순례단과 접촉하거나 같은 장소에 있었던 이스라엘 학생, 교사 수백 명을 격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도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현지 시각으로 22일 여행정보 4단계 중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인간들이 사전 주의 실시에서 2단계 강화된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여행 금지라든지 여행 자제를 의미하진 않고요. 한국인들의 미국 입국도 가능합니다. 대만 정보를 통해서 여행 정보 3단계 중에서 1단계 주의에서 2단계 정보를 상향했고요. 브라질은 2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7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이 베트남 외교부도 22일 자국민에 한국 당국이 발표하는 코로나19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를 했고 카자흐스탄도 한국인 입국자에 대해서 24일간 의무적 관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인 입국자에 대해 특별한 증세가 없다라고 무조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8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의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19일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이후 23일 현재 확진자가 43명, 사망자가 8명입니다. 이란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란은 이란과 중국을 전국적으로 우려받아 선임을 적었는데요. 이란 당국이 중국행 입국 여객기를 금지하자 나라에서 금지를 하는 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란 당국은 첫 확진자가 나온 중부도시 고흐미 이시아파 순례객들의 발길을 끊지 않고 유명 종교 공급 기관을